성향 가수가 나집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 차례예요. 형제들이 용산 요셉. 창세기 42장 아니 42절 45장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몸을 부를 수 있도록 요셉은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요셉은 모든 백성 위에 다스리는 통치가 세워졌어요. 여기 요셉 얼굴. 요셉 만대로 7년 동안 고생한 열매가 풍성히 얻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차도록 도왔어요. 곡 7년이 지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때 요셉 덕분에 곡식은 많아졌죠. 형제는 사는 곳 먹을 것이 없어서요. 형제는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형제의 얼굴이에요. 곡식 위로 온 형제는 왕국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제는 이집트의 제일 높은 사람이 총리 요셉인 걸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형들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의 우리나라 곡식은 얼마나 있는지 알러오로 천스럽구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두려워하면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제는 아직도 서로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 곡식을 사러면 축제 아니라 거절하도록 만대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은 형제들 베냐만에 있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에게 아버지가 동생 데니아를 배울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넘나게 주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저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은 자기들이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랬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 됐잖아. 하나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이 곳으로 보내줬어. 우리는 이곳으로 살았어요. 우리 요셉들 형들이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은 이스라엘 손녀예요. 미리암 집은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아기를 남만 두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응애응애. 엄마는 미리암의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이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런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전준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덮이고 강물을 떼어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기가 함께 있을래요. 미리언는 말했어요. 미리언는 용감한 여자아이였어요. 미리언는 바구니 따라서 몰래 쫓아갔어요. 응애, 응애, 아기가 막 웃었어요. 곧 어떤 여자가 시들어 강을 왔구나.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는 바구니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귀여운 아기는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왔어요. 강물에 건졌으니 이 아이는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강물에 건진 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번 공주님 강타왔지요. 이때 모든 것이 지켜보던 미리암은 재빠르게 공주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기를 들고 올 수 있어요. 하고 엄마를 소개했어요. 종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 엄마를 부탁했어요. 이 아이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이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리암은 용감하게 도와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누나 미리암을 빠졌어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불타는 딸기나무. 출애굽기 2절 4장. 어르던 모세는 40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식 이집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들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때리는 것을 보아서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바로왕의 요셉을 잡으러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났어요. 모세는 그곳에 거론도 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 중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리고 검정돼서 무엇이 쉽었어요. 모세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 고생하니 있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나는 양떼를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의 왕을 위해 힘들어 고생해.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들이 좋을까?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떨기 나무가 물이 있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 나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에 돌아가라. 내 백성들의 고기를 데려 나오거라. 이제 엔나야브레는 약속한 대로 나가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어 위해 여러 가지 시키한 일을 보여주고 심색하게 잘 바르는 형아로는 같이 가라를 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를 데리고 나온 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소프트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